안녕하세요. 서초구청 인터넷방송 조혜선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초 토요벼룩시장인데요. 3개월간의 휴장을 마치고 새롭게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이어진 서초 토요벼룩시장은 1998년 IMF 외환위기를 주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청 옆 양재역에서 시작된 서초 토요벼룩시장은 2010년부터 사당역으로 옮겨 많은 시민들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상인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개선을 원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 3월 새롭게 그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부터 마켓존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집에서 쓰지 않는 물품들을 가져와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의류, 가방, 신발은 물론 집에서 쓰지 않는 청소기, 손으로 직접 만든 그릇까지 눈을 뗄 수 없는 물품들이 가득합니다. 벼룩시장에 웬 꽃들? 여기는 새롭게 꾸며진 그린 마켓이라는 공간입니다. 관내 화훼 농가의 싱싱한 꽃과 화초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꼭 들러야 하는 코너겠죠? 구민을 대상으로 화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거나 도시농업 정보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또 싸게 직접 직거래로 해서 화분 같은 걸 이제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우수 제품들을 판매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회사나 공직에 계시던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 기업을 2009년도에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거, 또 취약계층 있는 분들한테 가격을 할인해서 드리고 건강 상담이나 이런 저희들이 그 강좌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노인분들이 들은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네. 이곳은 좀 특별한 공간 같은데요. 주민들이 고장난 자전거, 우산을 가져오면 무료로 수리해주는 리사이클링 코너라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아이들도 오늘만큼은 직접 물건을 팔고 있네요. 뭐 팔고 있어요, 여기서?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여기서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직접 돈도 벌고 해가지고. 작년에 했을 때는 퀴즈존이 좀 따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애들이 팔 수 있는 퀴즈존이라고 따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활동도 좀 가르쳐줘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아이들도 돈을 일단 버는 그런 거가 되니까 기분도 좋아하고. 뭐니뭐니 해도 서초 토요벼룩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들리는 이곳은 어디? 아, 물건도 살 수 있고 잠시 쉬면서 공연도 즐길 수 있는 공연존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공연은 주민들의 참여로 꾸며진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들이 앉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업사이클링 코너입니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의 디자인적인 요소나 활용도를 높여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네요. 겨울도 끝났고 이제 가족끼리 어딘가 나가려고 했는데 마침 서초구에서 이런 토요벼룩시장 같은 걸 해서 가족끼리 이제 구경도 하고 좋은 물품이 있나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여기 벼룩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꾸미기도 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관내 화훼 이런 이제 그 업체들을 참여를 시켰고 관내 주민들이 자기의 그 끼를 마음껏 와서 뭐 자랑할 수 있도록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신청을 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초 토요 벼룩시장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코너와 볼거리로 가득한 도심 속 7일장. 주민들이 만들고 가꿔 나가며 오랜 전통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서초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문화와 행복으로 가득 찬 서초 토요 벼룩시장으로 놀러오세요.